반갑습니다. 2024년 5월 2일입니다. 자, 어제 추천주 성적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장이 안 좋아도 지금 굉장히 좋네요. 캠트로닉스, 선이 시스템, 대원전선, FST 다 성공했네요. 축하드리고요. 내일 또 신규 종목이 상장이 있습니다. 내일 신규 종목. 참고로 내일은 5월 3일이고요. 그리고 내일 금요일입니다. 예, 금요일이고, 내일 또 쉬면, 4, 5, 6이 또 연휴입니다, 연휴. 5월 6일은 근데 왜 연휴지? 5월 5일날 어린이날이고, 5월 6일도 지금 달력 보니까 빨갛게 돼 있던데. 왜 그런 거지? 아, 대체 공휴일. 씨, 완전 놀자판이다. 완전 놀자판이다, 놀자판. 내일 장이 있고, 5월 4일, 5월 6일, 놀자판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일간 놀자판이다, 이래 보시고요. 그리고, 내일 추천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민테크,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예, 신규 상장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보시면 기술 특례 상장이거든요. 예, 기술 특례 상장인데 학점 공모가가 15,500원이고요. 이 회사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증거금이 무려 6조나 모였고요. 청약 경쟁률이 요것도 지금 1,529 대 1. 굉장히 높죠. 예, 1,529대 1.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거는요.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재무라든지 이런 게몇 년간 유예입니다, 유예. 네, 아마 재무는 안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술 특례로 상장되는 애들은, 말 그대로 향후에 성장 가치를 보고 상장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당장에 뭔가가, 가치가 뭐, 엄청나게 뭔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요거는, 학점 공모가가 15,500원이고 아마 따상이 될 확률이 더 많고요. 참고로 이게 3만 원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약간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상장된 종목도 사실 재미가 없었어요. 예, 오늘 상장된 종목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 보시면 D&D 파마트 있었잖아요. D&D 파마트 이것도 거의 재미가 없었거든요. 뭐 사가지고 시가에 샀다고 해도 큰 재미가 없었지만 내일 이건 민테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들어가실 분들은 마이너스 10% 정도 빠지면 들어가시는 전략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추천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첫 번째는 HLB.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단기, 중기, 장기. 네, 두 가지, 세 가지를 다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YC캠. 자, 요거는 저희 오늘 행복방에 나갔던 종목이에요. 행복방에서 추천주 나갔던 종목인데 장 끝나고 수급 많이 들어왔죠. 요거는 지금 시세 굉장히 추세가 좋습니다, 이거. 예, YC캠 보시면요.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상한가 나오고 오늘 또 장대 양봉이 나왔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추천 들어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방에 들어와서 같이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예, 충분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천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방에 제가 이게 무료로 초대를 해드리니까 반드시 연락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회원들이 실제 수익을 여기서 체험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YC캠 요거는 단기 수익 가능하고요. 그리고 SP 소프트 요것도 단기 스윙 가능합니다. 계속 미는 종목들 계속 밉니다. 레이저 업텍 요것도 단기 스윙, 중기 스윙 가능합니다. 이거 자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다 받아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선이 시스템 요것도 단기, 중기 스윙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D 파마텍,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거 장 끝나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요거를 한 3일 정도 뒤에 반등이 나올 거라 봤거든요. 3일. 오늘, 다음날, 다음날.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이거는 단타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타로. 예, 네, 단타로. 이것도 장 끝나고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실질적으로 시가에서 고가까지 별로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요 자리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요 자리. 예, 근데 내일 바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 보통 5%에서 10%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단타로 아침에 시가로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다. 예, 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종목들 잘 적어 놓으시고요. 내가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한 개에서 세 개. 예, 특히 단기 중기 수익 요런 것들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SP소프트도 중기 수익까지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거 밀었던 종목들은 계속해서 미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괜찮은 종목들, 이게 다 시장의 현재의 주도주입니다. 그리고 매매하실 때 개인적인 매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개인적인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잘하면 하면 되는데 대부분이 못해요. 다 개처 물려요 그냥. 그리고 종목 물어본대,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주는 종목들 잘 따라오시면 충분한 수익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저희 위너스TV에서는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무료방에서 지금, 체험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틀리지 마시고, 들어와서 같이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010-5757-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고요. 개미는 뭉쳐야 된다. 예, 개미 뭉쳐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미는 뭉쳐야 된다. 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혼자 하면 무조건 틀리게 돼 있다. 요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라이브 방송 하니까요. 라이브 방송 꼭 참석해 주시고, 라이브 때 저희가 룰렛 합니다. 룰렛. 이 보이시죠? 룰렛. 걸리면 씨어 롯 완전히 장난 아닙니다. 이거. 1등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예, 네, 장난 아닙니다. 빠르게 동참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10-5757-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세요.